아마 2년 2년 전 정도에 정도? 2년 전부터 스트레스 좀 많아서 잠이 더못 자고 위생관계 할때 바로바로 팔기는 안 되고 팔기 후에 유치한 시간은 짧아. 만약에 좀 쉬면 바로 끝날 거예요. 6주가 되셨다, 그지요? 네, 맞습니다. 어떠셨어요? 방이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어요. 충격파 지금 받기 전에 언제부터 증상이 생겼었어요? 언제부터 안 좋아졌었나요? 언제부터는 아마 2년 1년 전 전, 네, 정도? 2년 전부터. 피곤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? 아니면 그냥 서서히? 아, 그때 좀 스트레스 좀 많아서, 그래서 그때부터 잠이 더못 자고, 자주는 힘도 없고, 그런 증상은 나왔어요. 그 충격파 받으시면서 다르게 불편한 점이 있으셨어요? 없는 것 같아요. 받을 때 아프다거나 받고 나서 불편하다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으셨어요? 없어요. 네. 처음에 받은데 좀 무서워서, 근데 하고 나서,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, 이렇게 생각해요. 충격파 받고 나서 지금 받으시기 전하고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? 위생관계 할때그 원래 바로바로 팔기는 안 되고 그리고 그 팔기 후에 유치한 시간은 짧아. 짧았어요? 만약에 좀 쉬면 바로 끝날 거예요. 자극이 없으면 바로 이제 네네네네네. 근데 여주는 하면 아마 세 번째부터 세 번째. 후에 성공을 하면 방는 시간 바로 팔기 시간 바로 됐고 발기도 빨리 되고. 빨리 됐고 그래서 잠깐 쉬면 아니면 끝나면 계속 유지가 되고. 계속 의지가 됐고요. 그렇군요. 이제 다 받아보셨잖아요. 그러니까 충격파 치료에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? 자존심? 자신. 아, 내가 자신감이 회복이 된다? 네, 자신감 회복. 네. 그러니까 왜냐면 뭐, 그거 좀 중요해요. 그쵸. 이제,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먹는 약도 있고, 우리가 주사도 있고, 뭐 이런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런 약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냐는 질문이거든요. 약으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하기 전에 아마 1시간, 2시간 전에 먹어야 돼요. 근데 솔직히는 좀 불편해요. 불편하다. 효과 있는데 좀 효과가 있대. 불편해요. 왜냐면 성관계 그런 거는 저 어느 그 기분이 있으면 알수 그쵸. 없잖아요. 그쵸. 이제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되고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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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
약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불편함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거 충격파는 받으면 좀 그런 거 안 신경 써도 돼요. 왜냐면 지금 그 느낌 오면 바로 하고 싶다면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할 수 있어.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충격파를 다시 받으실 생각이 있으세요?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효과적은 진짜 나아요. 사실 선생님은 젊고 뭐 건강한 경우시기 때문에 충격파가 효과가 없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. 네.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세 번째 정도 끝나고 나야 반응하는 게 제대로 된 반응이거든요. 네. 사실 두 번째부터는 조금 느낌 있는데 근데 그냥 조금. 근데 세 번째부터 진짜 완전 달라요. 달라졌어요. 완전 달라졌어요. 세 번째 맞고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게 정석이에요. 아. 아무리 늦어도 네 번째까지 느낌이 와야 돼요. 네. 지금 이제 6주를 맞으셨는데 네. 이게 충격파의 효과가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. 최소 앞으로 한 달, 네. 길게는 6개월까지 네. 조금씩 점진적인 계속되는 호전이 있어요. 아. 그러면 그 호전되는 거를 어떻게 최대화하느냐라고 했을 때
충격파의 기전은 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.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. 하루에 8시간 이상씩. 그럴 때만이 우리 몸에서 회복하라는 신호를 내줘요. 네. 그러니까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앞으로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. 네, 하루 8시간 이상씩. 네.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아무튼 치료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